박수 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우정은 뭐다? 우정은 곱하기래요. 어떻게 곱한다는 건가 궁금해요.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도대체 우정이 뭐길래 오늘은 또 뭘 곱하라는 건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실험을 한번 한 가지 하고 시작할 텐데 우리 선생님 잠깐만 나와주시면 자 여기에 비닐끈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 이게 이걸 끊어볼 텐데 잘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좋아, 세게 한번 당겨주시죠. 오, 조금 힘든 것 같지만 끊어졌어요. 자, 여기 세줄 있어, 세 줄. 한 줄, 두 줄, 세 줄. 자, 이게 과연 똑같은 비닐끈인데 끊어질까?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진짜 선생님 제일 힘센 선생님으로 모셨어. 선생님이 못 끊으면은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못 끊으면 진짜 안 끊어지는 거야. 끊어볼게요. 이게 안 끊어지고 여기 손에 잡은 것만 조금 끊어졌어. 오, 진짜 안 끊어지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짜 안 끊어져. 진짜 안 끊어져. 고맙습니다. 봐요. 진짜 우리 친구도 한번 해볼래요? 와서? 아니, 너무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어서,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전도사님이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비닐끈으로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비닐끈인데, 하나는 힘을 조금 주니까 그냥 툭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두 줄, 세줄 겹치니까, 와, 이게 그냥 세 배의 힘이 아니라 그 이상의 힘으로 끊어도 안 끊어지는 아주 강한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우정은 곱하기다라는 의미가 이건데요. 우정이 도대체 뭐길래 오늘 곱하기다라는 제목이 붙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 주인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에는요, 다니엘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있어요. 누구누구 누군지 아세요? 아세요? 첫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따라해봅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세 명의 친구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바벨론이란 나라, 바벨론.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요. 왕이 한 명이 딱 등장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따라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네 살인가? 네 살?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요, 이 나라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지도자들은 다내 앞에 모이시오.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선포하는 거야.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시오.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법을 발표할 텐데 잘 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모두 감옥에 다 보낼 것이오. 선포하는 거야. 무슨 법이냐면, 왕이 지금 보이는 이런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어.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앞에 보인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정해진 시간에 음악 소리를 낼 텐데 피리를 불거나 음악 소리가 나면 이 금신상에 모두 절하시오. 이렇게 명령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가? 절하래요, 절. 왕이 섬기는 신과 이 금신상을 향해서 음악 소리가 부 하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 세 명의 친구는요, 이 명령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이세 명의 친구들은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었을까? 비록 노예로 끌려와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이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저희는 절대로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씩씩하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어땠을까요? 왕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냥 화가 난게 아니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절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왕이 저희를 불구덩이 속에 넣어도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실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도 큰 죄인데 왕이 명령한 대로 저희가 하지 않는다 하면 왕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넣고 우리를 죽인다 한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임금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는 것도 우와 너무 큰 죄인데 그 왕한테다 대고 저희를 그러면 죽일 테면 죽여보십시오. 저희는 죽어도 거기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 명의 친구는요. 이렇게 왕 앞에서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정은 곱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세 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의 친구가 야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중에 만약에 사드락이 야야 그냥 우리 절하자. 야 진짜 우리 저기 불구덩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야 우리가 조금 뜨거운 거 조금만 다도 아픈데 뜨거운데 저기 들어가면 우리 죽어 진짜 죽어. 야야야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냥 우리 그냥 절하자. 만약에 이 셋 중에 한 명의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두 명의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흔들흔들 거렸을 거야. 그러다 한 명이 또 넘어갔어. 야 그래 맞아. 사드랑 말이 맞아. 야 진짜 우리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임금 저기 신상에 그냥 절 한번 하자. 이 두 명의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한 명의 마지막 한 명의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 마음이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정은 곱하기예요. 한 명의 친구가 아마 마음이 흔들렸더라도 두 명의 친구가 이 한 명의 친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마음을 변하지 않고 서로 힘을 모아서 사드락 곱하기, 메삭 곱하기, 아벳느고 어떤 힘이 생겼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친구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메이야! 감히 내가 명령하는 명령에 불복하고 아니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더군다나 내가 불구덩이에 넣으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고? 왕이 아주 잔뜩 화가 났어.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를 꽁꽁 묶었어. 꽁꽁 묶어서 이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어. 심지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더 활활 떼서 이 세 명의 친구를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라! 명령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렇게 몸을 다 묶고 세 명의 친구가 나란히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명의 친구를 끌고 불구덩이에 넣던 옆에 끌고 가던 군인들이 불타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만큼 뜨거운 불구덩이에 이 세 명의 친구가 던져지게 돼요. 근데 이때부터가 진짜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됐어요. 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말도 안 돼. 근처에만 가도 타 죽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근처에 갔던 그 끌고 갔던 군인들도 다 타 죽었는데 이 세 명의 친구는 타지 않고 그 옆에 또 누군가가 있는 모습까지 이 왕이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 왕이 그때서 알았어. 봤다. 진짜 저 세 명의 친구들 쟤네가 말했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들을 보내서 이 친구들을 구해주셨구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친구들을 진짜 보호해주시는 게 맞구나. 왕이 깜짝 놀랐어요. 눈을 보면서도 불타오르는 그 구덩이 속에 살아있는 저 세 명의 친구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렇게 그냥 깜짝 놀라고 끝났으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왕이 그 다음에 한 말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통쾌하고 멋있어요. 왕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처음에는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했던 아니면 다 죽이겠다고 말했던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쭉 읽어보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 세 명이 믿는, 저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 손으로 죽이겠다.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자기 금신상에 절,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라고 말했던 왕이 이 세 명의 친구의 모습을 보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냥 타 죽지 않고 천사가 보호해서 타 죽지 않았던 그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왕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진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오늘 말씀을 하는 이 얘기 알아요? 이게 작년 2014년도 가을 내 신문 기사에 아주 여러 곳에서 났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보면 여기 지금 한 명 친구 네 명이 한 친구의 손을 잡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저 친구의 이름은요 기국이라는 친구예요. 김기국이라는 친구인데 신문 기사에도 아주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경기도 용인 초등학교 이야기예요. 가을 운동회 때 이 친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병이냐면 우리 무릎이나 여기 관절에 있는 연골 있죠. 연골. 뼈가 잘 움직이도록 해주는 연골이 잘 형성되지 않는 병에 걸려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키도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연골이 없기 때문에 힘차게 달리기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 달리기를 하면 매일매일 꼴찌를 하는 거야. 너무너무 매일매일 꼴찌를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손을 잡고 뛰기도 하고 친구들은 열심히 달리기를 잘하는데 신나게 달려가는데 이 친구는 매일 운동회 때만 되면 다음날이 운동회가 되면 더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친구들은 운동회가 다가오면 뭐 즐거운 마음도 있고 막 행복한데 이 기국이라는 친구는 운동회 때만 되면 마음이 더 슬프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가을 운동회 때 친구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선생님한테 미리 다 이야기 해놓고 그날도 역시나 다섯 명의 친구가 자 준비 땅 해가지고 열심히 달리기를 합니다. 역시나 기국이라는 친구는 잘 뛰었을까요? 못 뛰었을까요? 잘 못 뛰었죠. 이 네 명의 친구가 열심히 달려서 네 명의 친구는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기국이는 저기서 그냥 이렇게 엉금엉금 오고 있었어. 이 네 명의 친구가 약속했던 대로 몰래 약속했던 대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뒤를 돌아서 다시 기국이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기국이의 손을 잡고 같이 기국이와 함께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운동회 때 왔던 많은 친구들과 많은 엄마 아빠들이 보면서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전사님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정은 곱하기다. 우리 친구들이요, 나 한 사람은 약하고 잘 못하고 저는요, 전도사님 너무 몸도 약하고요, 저 할 줄 아는 게 잘 없어요. 학교 가서도요, 저는 다른 친구들은 그냥 막 열심히 밥 먹는데 저는 기도하려고 보니까 저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밥 먹는 건 저밖에 없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나 혼자의 힘은요, 너무 약하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내 옆에, 지금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얘가 맨날 예배 시간에 내 옆구리 쿡쿡 찌르고 예배 방해해요. 막 그래요? 그런 생각만 들어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신 아주 소중한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잘 새기고 학교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나 한 사람은 힘이 약하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기억하세요. 친구가 마음을 합하고 또 합하고 그 마음이 곱해지고 곱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은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냥 나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 난 하는 거 할 줄 아는 것도 잘 없고 힘도 약한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 기국이라는 친구를 한번 보세요. 혼자서는 제대로 달리기도 잘 못하던 친구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구보다도 인기가 많은 친구가 됐어요. 처음에는 나는 달리기도 못하고 운동회 때만 되면 그냥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이 기국이란 친구가요, 이제는 그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친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기국이를 통해서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요, 진짜 친구와 함께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요, 기국이를 통해서 진짜 이게 진짜 아름다운 마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쟤는 달리기도 잘 못하고 좀 안 됐다, 좀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도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연약한 친구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이 곱해지면 정말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학교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작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세 명이 힘을 딱 합쳤더니 그 마음이 곱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곱해져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정은 곱하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때로 약하고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믿음의 친구들의 마음이 곱해진다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런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서로가 그러한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h.